우리 집 써니는요, 꼬리 맞추고 집 안에서 안 나오네요. 써니야, 이리 나와. 써니? 꼬리 맞추고. 써니야. 아이고. 써니씨, 이리 나와보세요. 아이고. 이게 사나운 놈이에요. 아주 사나워요. 이건 암컷도 물어요, 얘. 이상한 놈이 봤으나. 그래서 수컷이 암놈한테는 그 심하지 않는데. 날씨가 이렇게 녹음이 푸르러지죠? 녹음이 푸르러지죠. 장미도 피고. 이 작품은 파손이 돼가지고 원본도 없고. 예, 두 기둥 사이에 고뇌하는 인간상이죠. 이것도 한 3, 40년 전에 1989년도쯤 제작한 작품인가 봐요. 두 기둥 사이에 고뇌하는 인간상을 그런데 깨져가지고 돌 스톤 화강석 스톤인 것 같아요. 저 너머로 산이 보여요. 산이 보이고 우리 집은 전부 숲이에요. 숲으로 둘러싸여있죠. 이게 한 400평 땅하고 맞물려 있어요. 이제 다음에 이걸 헐면은 여기다 교회를, 인터넷 교회를 지을 거예요. 인터넷 조각 성전을 지어서 이걸 다 이제 전부 교회 내부를 찍어서 유튜브로 이렇게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가게 할 거예요. 지금은 이제 작품만 지금 계속 구상하고 준비 중인 그런 상태죠. 아이고. 올해는 한 20년 가까이 된, 소나무인데요. 이거 머리를 안 잘라줬어요. 해년마다 머리를 잘라주고, 이발시켜서는, 여기에서 자른 것은 약을 안 준 거니까, 이걸 소나무 차를 만들었는데, 올해는 이발 안 시키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. 더부룩하죠? 이 방아잎은 음식 만들 때 이렇게 부침개 할 때 굉장히 맛있고, 염소탕 끓일 때도 이 방아잎 넣으면 아주 별미죠. 여기 연꽃은 서울서 가져온 건데, 이 항아리에서. 이 개구리밥도 서울서 가져온 거예요. 이게 연꽃 씨앗을 이렇게 자라가지고 연꽃 씨앗을 한 몇 개 또 넣어줬더니 그 연꽃 하나가 살아있었는데 거기 더 이렇게 많이 번져버렸어요. 이제 연못을 만들어서 좀 연꽃을 심어야 돼요. 아주 숲이죠, 숲이에요. 저 벽까지는 숲. 올해는 엄청 포도가 열려요. 포도가 저번에, 재작년에 그렇게 많이 열렸는데, 올해도 포도 풍년이에요. 포도가 엄청 열렸어요.